서울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42세 김모 씨의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썰입니다. 응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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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절한 기다림 끝에 우리 아이의 첫 울음소리를 들은 날이었어요. 아빠인 제가 직접 탯줄을 자르기로 해 장갑을 낀 순간! 어휴... 내가 할 거야! 원래 산모가 자르기도 하나? 그러니까. 아내가 그 정신없는 와중에 직접 하겠다고 나서더라고요.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그리고 그날부터 아내가 너무 달라졌어요. 응? 아우, 예뻐라. 얘가 아빠 판박이다, 그치, 애가. 아, 뭔 소리야, 이모네. 뭐 쟤를 닮아, 날 닮았지. 아, 그런 소리 할 거면 가. 아니, 왜 저런 얘기를 해? 아니. 자기 남편 닮았다는 얘기잖아. 아니, 애 아빠 닮았다는데 왜 눈에 불을 켜고 난리냐. 이모님이라 이 정도에서 끝난 거지. 저희 가족들이 이런 말 하는 날엔 저에게 괜한 트집을 잡고 성질 부리고 난리를 쳤어요. 아, 뭔데? 아니, 자기는 우리 아들이 나 닮았다는 게 싫어? 어구어구, 우리 애기 기지개 켰어요? 아우, 예뻐. 아예 무시야, 아이게요.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안 한 무시. 뭐야?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에 대한 집착이 좀 남다른가 보다 생각했는데 더 큰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이 집엔 제가 없는 사람 같더라고요. 아니, 왜 그래? 남편이잖아. 그렇게 꾸미고 어딜 갔다 와? 아,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아들도 예쁘게 입었네, 옷. 아, 스튜디오 갔다 왔어. 같이 100일 사진 찍느라고? 아니, 같이 찍어야지. 어? 아니, 그걸 왜 혼자 결정해? 나는! 내가 내 애랑 사진 찍겠다는데 너한테 허락을 맡아야 해? 왜 저래? 그렇게 우리 집엔 아내와 아이가 둘만 있는 100일 사진이 걸렸어요. 서운한 건 이뿐만이 아니었죠. 나 오늘부터 애랑 당분간 친정 가 있을 테니까 괜히 연락하지 마. 응? 또 친정을 가? 무슨 일이야? 아니, 근데 오늘 간다고? 오늘 내 생일인데 같이 저녁 안 먹어? 아, 네가 애냐? 피곤하게 좀 하지 마. 아, 너무 서운해. 처음엔 산후 우울증 때문이 아닐까 육아도 더 많이 도우려고 했지만 아내는 기회도 주지 않았어요. 처음 만났을 땐 이러지 않았거든요.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아내에게 어느 날 갑자기 SNS로 메시지가 왔었고, 너 우리 반에서 1등이었잖아, 맞지? 근데 너 술 자주 먹어? 담배는 펴? 어디 아픈 데는 없고? 뭐야? 아, 그리고 결혼은 했어? 아, 사귀기 전에? 사귀기 전에 SNS. 뭐야, 근데 너무 이상하잖아. 뭐 호구조사를 저렇게. 20년 만에 만난 그녀와 연애를 시작했거든요. 그때까지만 해도 저에게 참 관심이 많았는데, 아, 야, 와이프가 내 손만 슬쩍 닿아도 질색을 하는데 어떡하냐. 야,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야. 그렇게 스킨십 안 하는 거 습관 된다, 너. 친구의 조언에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. 그날 밤 씻고 있는 아내 대신 아이를 급히 재웠죠. 아니, 왜 애를 작은 방에 눕혔어? 아니, 오늘은 애 혼자 재우고 우리 둘이 방에서 같이 자자고. 아, 뭐? 아, 왜 그딴 짓을 해? 진짜 인생에 도움이 안 돼. 아씨. 왜 저래? 아내의 말에 갑자기 욱하더라고요. 아니, 아, 자기랑 오늘 분위기 좀 잡으려고 그런 건데 몰라서 그래? 아, 우리 부부잖아. 아, 그냥 너. 아, 그냥 너. 내가 눈 감았을 테니까 차라리 바람을 펴. 어? 어? 뭐야? 이게 남편한테 할 말인가요? 순간 머리가 쎄해졌어요. 아니, 지금 그게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할 수 있는 말이야? 아, 그놈의 사랑 타령, 부부 타령 좀 그만하면 안 될까? 넌 그냥. 넌 그냥. 내 애 만들 시 제공자일 뿐이야. 뭐야? 그냥 정자은행에 기증했다고 생각해. 미친 거 아니야? 아내의 말에 너무 소름이 돋더라고요. 20년 만에 만난 그날 저에게 쏟아냈던 질문들이 떠올랐어요. 나 술 자주 먹어? 담배는 펴? 어디 아픈 데는 없고? 우리 빨리 애부터 갖자. 어? 나 노사연이란 말이야.
한없이 다정했던 아내. 하지만 아이를 갖기 위해 절 이용했던 거였다니. 대체 아내의 진짜 모습이 뭐였는지 이혼한 지금도 제 속마음엔 의문만 가득합니다. 지금 저희가 너무 황당하고 너무 쇼킹해서 할 말을 잃었어요. 토론 끼친다, 이 여자. 일단은 이 아내분의 정체에 대해서 정말 혼란스럽고 쇼킹하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썰남분이에요. 아, 너무 상처가 클 것 같아. 그렇죠, 너무 상처가 네. 크실 것 같고 아내분에게 가장 상처받았을 순간이 언제였을 것 같아요? 내 애처럼 못 만지게 했을 때. 아, 그렇죠. 아니, 누굴 닮았다는 거야? 아니, 그게 최악 아니에요? 바람 피는 거 눈 감아줄 테니까. 아, 맞네. 나는 그 말이 제일 충격이었지. 너는 그냥 씨를 제공해 준 사람인 것뿐이야. 이게 무슨 소리야. 썰남도 상처지만 썰남 가족들도 상처고. 이게 무슨 짓이야. 자기의 그 욕심 때문에 너무 이기적인 거지. 이거 남자 완전 갖고 논 거잖아. 사기 결혼? 사기지, 사기.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. 뭔데요, 여자분이? 그러니까 여자분이 40살이야. 그니까 노산이니까 뭔가 되게 쫓기듯이 아이를 가진 거지. 그러니까 사랑이 없을 이유가 더 큰 거야. 그러니까 애정이고 뭐고 없지. KBS 조이.